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알파 공략주는 안암전자를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디오 분야에 상당히 좀 오랫동안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디오와 영상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M&A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만카돈의 좀 주문 생산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연결고리가 좀 이어지면서 주가가 과거에 움직였던 흐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안암전자 역시 하만카돈의 매출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연결고리와 함께 좀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3분기 영업이익이 419만 달러로 전년 대비 69% 성장을 한 모습들도 보여준 상황입니다. 지금 안암전자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작년 21년도 실적을 살펴보시고 영업이익이 150억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미 영업이익이 150억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만 무난하게 나와준다라면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4거래 연속으로 좀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지난 8월 달과 9월 달에 시장 조정과 함께 이 종목도 역시 같이 눌림이 좀 나와줬고 10월 달에 저점을 다지고 11월 달에는 박스권에 횡보를 하면서 이동평균선들과 기술적 흐름들이 수렴자리가 좀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저가 매수 기회로 충분히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부터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0원 이하권이면 언제든 좀 접근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현재 일정표가는 2,180원을 좀 잡아드립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1,750원 잡아드리면서 안암전자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암전자 알아봤는데요. 2,000원 아래에서 매수가 말씀을 해주셨고 2,180원 1차 목표가로 정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